네, 그렇습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이번 상대는 빌라몰 룰스라는 상대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클랜전은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는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네, 상대는 10레벨 클랜이고요. 승전 153승에 빛나는 크리스마스 아일랜드. 네, 크리스마스 섬 출신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섬. 네, 크리스마스 섬에서 온 빌라몰 룰스라는 상대네요. 자, 바로 첫 번째 공격은 바로 페카님의 공격입니다. 페카님이 37번 크레도에게 공격을 가했네요. 자, 그렇습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여러분, 댓글에 보시면은 제가, 네, 그렇습니다. 댓글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두 개 달아놨을 거예요. 드래곤 아치하고요, 모바일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입니다. 다운로드 많이 해주시고요. 다운로드 해주시면 라이너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링크를 누르셔야만 돼요. 네, 따로 구글 플레이에서 드래곤 하츠라 그랬나? 이러고 검색해서 다운 받으시면 저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물론 그래도 되지만, 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말씀드리는 사이에 마법사와 골렘 그리고 바바킹 들어가서 적을 상대하고 있고요. 자, 드디어 갑니다. 발키리. 자, 들어가는 발키리. 자, 분노 마법이 있거든요. 회복도 있거든요. 회복 마법 왜 안 쓰나요? 다 죽는데. 아, 마법 타이밍이 좀 아쉽네요. 마법 위치도 아쉽네요. 마법을 왜 아꼈을까요? 자, 분노. 자, 그 다음에 회복. 벽에 걸렸을 때 회복. 회복 넣어줘야 돼요. 회복. 회복을 넣어야 돼요. 아, 넣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완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방어타워는 거의 다 부수긴 했는데, 네, 약간 조금 상대 배치 자체가 발키리로 깨기는 조금 어려운, 흔히 말하는 8홀 안티 그 산별 배치, 완파 방지 배치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발키리가 언뜻 눈으로 보기에도 8마리 이상 남아있고 아래 것까지 하면 10마리 정도 남아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요 정도의 방어타워로는 발키리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발키리가 강력합니다. 자, 지금 수비측도 관전을 한 명이 하고 있어요. 수비측이 한 명, 공격측이 세 명.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아, 이거는 안 돼요. 발키리는 엄청 강하거든요. 발키리 사기거든요. 안 되거든요. 완파입니다. 완파입니다, 여러분. 자, 첫 공격 페카님. 정말 발키리의 사기적인 맷집과, 아, 정말 마법이 이상하게 들어갈 때만 해도 좀 안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잘하셨습니다. 근데 두 순위를 낮춰서 가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상대 42, 킹 카디널. 네, 킹 카디널 08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촉. 네, 보촉 9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상대편의 반격 공격은 골패 위. 자, 들어가고 있는 지진마법. 상대방은 만만치 않아요. 자, 골패 위. 자, 순수한 골패 위입니다. 되게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그쵸? 한 1년 전이라면은 뭐 골패이면 굉장히 강력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요즘의 골패위는 시대가 많이 지났죠. 자, 페카 버스 하나 죽었고요. 자, 이동 마법 들어가고 있는 페카. 엄청난 파괴력. 아, 역시. 자, 이별 정도는 쉽게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역시 페카는 묵직한 맛이 있어요. 역시 묵직한 맛은 있어요. 일단 페카는 사인즈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계속해서 맞다 보면은 페카들이 죽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막히게 되지만, 이별은 해냈습니다. 네,
동순이 상대를 이별하는 게 그렇게 또 쉽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실력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4페카. 페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자, 9대5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상대방의 반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 지금 비엔님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선별을 했고요. 위자드님도 공격을 했었고요. 이번엔 상준님의 공격입니다. 상대는 이름이 썬제이. 네, 썬제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거는 퀸힐 골리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퀸힐을 중심으로 해서 길을 열고 그 다음에 발키리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전략인데, 자, 이게 퀸힐은 무조건 통합니다. 왜냐면 제 상대방의 배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에 엉뚱하게 대공포가 저렇게 모여있어요. 아무래도 공중방어를 위해서 저렇게 한 모양인데 이거 안됩니다. 이거 퀸힐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자, 마법사 천천히 길정리하고 드래곤까지 잡아줄거예요 마법사로. 자, 오랜 마법사가 파이어볼 비슷한걸 쓰네요. 이제 약간 공격이 좀 느려진 느낌이 좀 드는데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자, 들어가는 발키리. 자, 회복마법 분노가 여기 퀸힐. 자, 분노가 퀸힐로 들어갔고요. 자, 발키리 레벨이 낮아서 1렙 발키리라서 아, 한 번 더 돌면 돼. 한 번 더 돌면 더 돌아야 돼. 아우, 돌았어요. 자, 발키리가 돌아줬습니다. 자, 이건 이별 납니다. 아처킨 스킬이 있어요. 아처킨 스킬 때문에 이건 이별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부서지면은 체력이 회복이 되죠. 그렇습니다. 비록 발키리는 실패했지만 이별에는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퀸힐러. 그렇습니다. 중간은 가는거죠. 퀸힐러니까요. 네, 요렇게 되면은 좋습니다. 네, 퀸힐을 이용해서 최대한 파괴를 할 예정인 걸로 보이고요. 네, 아까의 발키리의 활약으로 인해서 다행히도 마을회관을 부셔놨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퀸힐입니다. 네, 파괴율도 꽤 나왔고요. 이 정도면은 만족할 수 있는 공격인 것 같습니다. 아처킨 스킬도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스킬을 미리 써버렸죠. 네, 이것도 잘한 거라고 보이고요. 얘들 안에 들어가면 뇌전탑 두 마리에게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겠네요, 벽 부수느라.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자, 아래쪽에서 공격을 시작한 제트님. 네, 공격 들어가고 있고. 자, 그리고 나모님의 공격입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나모님의 공격. 순위를 하나 올려서 들어갔습니다. 자, 자, 퀸힐러. 자, 퀸힐. 자, 여기 지금 클렌성에 들어있는 거는 아마 골렘일 거예요. 그러면 퀸힐 볼리발호가 됩니다. 퀸힐 볼리호발. 네,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굉장히 기대되는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퀸힐 골리호발.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일단 호그가 들어갔거든요. 한 마리가 쓱 들어갔는데 저게 아마 지금 클렌성 병력이 안 나와가지고 상대편 그래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메인 병력이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골렘 안으로 집어넣고요. 발키리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승부예요. 자, 이동모드 들어왔고 점프 발키리 분노마법 회복까지 한번 깔려줘야 됩니다. 깔렸고요. 안으로 파고든 발키리 거칠 것이 없죠. 나왔다가 마을에 간 부수고 이동. 예, 여기서 막히고요. 자, 호그라이더. 야, 이게 있어요. 호그라이더가 있습니다. 나모님은 그렇습니다. 필살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발키리 하나를 들고 싸울 때 여기는 호그라이더라는 카드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와, 나모님의 어떤 빈틈없는 플레이. 와, 아주 물샐 틈 없이 강력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골렘이 맞아주고 있는 동안에 마법사가 뒤로 들어가는 이 무빙 엄청나고요. 자, 이러면은 남은 발키리랑 파바킹 그리고 마법사들로도 완파가 가능해요. 지금 마법사가 뒤로 들어갔는데 마법사를 때리지 못해요. 야, 하필이면은 또 치유사가 골렘한테 붙었습니다. 아, 다 마무리죠. 다 마무리죠. 야, 나무님 대단합니다. 야, 이게 완파가 나네요. 야,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들어가면은 조금 좀 정말 필수 유닛만 갖고 들어간 거라서 좀 이게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요거를 호그라이더와 발키리의 진짜 기가 막힌 조합 대단합니다. 네, 역시 왜 나모님인지, 어째서 나모님인지 요걸 보여주는 공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장미네이터님의 공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쪽도 퀸일. 자, 오늘 왜 이렇게 퀸일이 나오나요? 자, 오늘 퀸일이 계속 지금 3연속으로 우리 클랜은 퀸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무슨 날인가요? 오늘 퀸일러의 어떤 날인가요? 퀸일, 발키리, 호그라이더, 나모님과 매우 흡사한 조합입니다. 아무래도 친선전이 생긴 이후에 우리 클랜원들이 모여서 연구라도 했던 모양이에요. 밤샘 공부, 네, 야학을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라이너TV 클랜전 야학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배치에는 어떤 공격이 좋을까 이런 거를 공부를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퀸일을 많이 쓰시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퀸일이 있어도 안 쓰시는 분들이 퀸일을 쓰고. 자, 이동마법, 점프마법, 분노마법 근데 빠졌어요. 자,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가운데로 갑니다. 점프 발키리. 자, 발키리는 점프 발키리. 이거 대단합니다. 우리 클랜이 뭔가 변했어요. 점프 발키리로 가운데 마을에 간 부셔주고요. 자, 그 다음에 호그라이도 들어갔나요? 서지컬의 방식인가요? 아닙니다. 자, 몰려서 들어갔고요. 아, 회복마법 쓰는 위치는 안 좋았네요. 자, 아, 드래곤이 살아남았어요. 자, 요건 좀 실패였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래도 잘했습니다. 네, 그래도 잘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나모님 공격을 봐가지고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렇지 이 정도면 잘한 겁니다. 자, 이 정도면은 잘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장미네이터님의 시원시원한 2별 공격이었고요. 네, 우유망가님은 1별이 났네요. 자,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3별, 1별. 네,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22대 11로 앞서 나가고 있고, 역시 상대방이 보통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자, 흔히 볼 수 있는 골리발. 아주 평범한 조합으로 들어왔어요. 자, 벽 못 부셨죠. 하나 더 들어가서 벽을 부숴주고. 자, 여기서 벽을 진짜 잘 부셔야 되는데. 자, 이거 발키리는 셀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가운데 웬일입니까 발키리? 회복마법. 자, 뭔가 이상한 무빙. 자, 발키리 무빙이 뭔가 이상합니다. 자, 그래도 세니까 괜찮아요.
자, 그래도 세니까 괜찮습니다. 쌍자본 다 밟고, 자, 발키리 뭔가 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 회복이 하나 더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요것만 살리면 완파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회복 마법 있었으면 완파 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발키리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 조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67% 네, 80%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최대한 던져보고 그동안에 자, 스킬을 쓰는 바바킹 80%의 꿈 가능할까요? 자, 아하! 점핑 트랩! 자, 됐습니다. 79%였습니다. 자, 끊임없이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 상대방이 또 반격을 들어왔습니다. 아, 골패위 얘네들 거의 뭐 무슨 정석적으로 게임을 하네요. 무슨 교과서에 써있는 대로 게임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골패위를 이렇게, 와, 기가 막히네요. 얘네들 꾼이구만. 아니, 유닛 레벨이 235에요 235. 이 235가 뭐냐면 8월에서 올릴 수 있는 한계치거든요. 골렘 2레벨, 페카 3레벨, 마법사 5레벨. 야, 이 친구들 꾼입니다. 이게 완파가 나는 게, 골패위로 완파가 나는 게 8월이 올릴 수 있는 한계까지 올린 거예요. 8월에서는 페카가 3레벨 이상으로 못 올라갑니다. 야, 기가 막히네. 이게 골패인데 왜 이렇게 완파가 나나 했더니 골렘이 2레벨이에요. 페카는 3레벨이고요. 마법사 5레벨. 야, 이 친구 대단하네요. 야, 와, 이게 완파가 나네요. 야, 네, 올릴 수 있는 한계까지 올린 거예요. 와, 얘네 하위권 엄청 강합니다. 지금 업그레이드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소름 끼칩니다. 자, 토르님의 공격이에요. 와, 아, 막혔나요? 아, 이게 얘네들 지금 벽 봐요. 8월 풀방에 다 해골벽이에요. 이거 우리 골리호 장착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8월 골리호까지 힘들고 위호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클랜성에서 골렘 하나 받아와가지고 골렘 한 마리에 마법사 8마리, 그 다음에 호그라이더로 어떻게 공격하지 않으면 이거는 힘들어요. 아니면 쟤네들처럼 골패위를 한계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거 쉽지가 않죠. 아, 영별인가요? 아, 여기서 쌍잡음이 있었고요. 1별은 하겠네요. 야, 오, 상대방이 엄청 강적입니다. 야, 생각보다 굉장히 강적입니다. 와, 이거 만만히 봤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오, 이거 저 깜짝 놀랐어요. 방금 38위 37위였죠? 37위가 이게 지금 골렘이 2레벨, 페카가 3레벨, 마법사 5레벨. 자, 그 다음에 38위는 어때요? 얘는 그래도 사람 같네요. 어우, 다행이다. 36위. 이 친구도 페카 3레벨, 골렘 2레벨. 와, 얘네들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잘 돼있고 이 친구들이 클렌저는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이에요. 153승 장난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제도. 네, 우리는 95승. 자, 트로피는 우리가 더 높지만 그건 큰 의미는 없고요. 상대 10렙 클랜이고. 네,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아, 지니사랑님 왔어요. 왔어요. 그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가 왔습니다.
자, 자 보여줘야죠.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한텐 지니 사랑님이 있어요. 자, 뭔가 화끈한 공격을 기대를 해봅니다. 자, 발키리 들어갔고요. 아, 이동마법 좋고요. 자, 빈틈이 없죠. 그 다음에 분노 아꼈다가 아처킨 대상 잡고 분노 들어가고요. 안쪽에서, 근데 안쪽에서 아우 죽었어요. 자, 골렘이 너무 늦게 따라갔죠. 자, 호그라이더입니다. 지니사랑님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호그라이더인데요. 상대 배치가 굉장히 악랄합니다. 아 진짜, 와 얘네들 보통이 아니네요. 야 지니사랑님이 이렇게 고생하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보거든요. 항상 여유있게 상대를 완파하시던 분인데, 자 지금 이거는, 지금 이거는 정말 모르겠는데요. 일단 완파는 될 것 같아요. 완파는 된 것 같아요. 자 완파는 된 것 같습니다. 아 아무튼 완파는 됐습니다. 역시 예외는 없죠. 그렇습니다. 지니사랑님에게 예외는 없습니다. 어 근데 아슬아슬했어요. 아슬아슬했어. 저는 되게 쉽게 완파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아슬아슬했습니다. 그쵸? 이별을 했어도 뭔가 진짜 아 아깝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야 역시 지니사랑님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쵸. 이렇게 믿고 볼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실력자. 네 우리 클랜에 몇 명씩 있습니다. 9홀 라인에서 역시 나모님과 지니사랑님 그리고 또 9홀 하위권쯤에 이제 비엔님 이런 분들은 정말 믿고 볼 수 있죠. 실력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지니사랑님에게 또 다들 이렇게 보고 배우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또 비엔님에게 또 보고 배우고 대화를 나누고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의 조합들도 지금 보면은 네 지니사랑님과 매우 흡사한 그런 조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쵸? 비록 구사하는 사람은 8홀이지만 야 좋아요. 우리의 실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 고그라이더 그렇거든요. 이거거든요. 그렇죠. 발키리로 중앙치고 들어가고 근데 외곽은 호그라이더로 마무리하는 바로 이겁니다. 아 근데 조금 아쉽네요. 아 조금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자 중앙에서, 아 중앙에서 마을회관을 부수지 못했어요. 정말 잘했는데 발키리가 흘러버리는 바람에 네 마을회관을 부수지 못했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네, 이거는 좀 아쉬운 공격이었다. 어필님, 어필님이 참 마피아는 잘하시는데 말이죠. 이분이 마피아 게임은 참 잘하십니다. 그 작두 타시는 분인데 근데 또 물론 크로콜도 잘하시죠. 크로킬도 잘하시는데 아, 좀 아쉬운 공격이었습니다. 일별이라니. 네, 아, 좀 아쉬웠고요. 바보보이님의 공격 이어지고 있고요. 상대편 반격 한번 봅시다. 31입니다 자 이거는, 아 이거 완파네요. 아 되게 잘하네 얘네. 이번에는 그냥 골리오네요. 얘네들 꾼이야 꾼. 어, 너무 잘한다. 이거 뭐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와 이건 뭐 그냥 완파죠. 회심의 쌍자붐이 있었는데 비나갔고요. 아 아깝습니다. 와 호그라이더를 남겼어요. 진짜 잘하네요.
자, 정말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보보이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 우리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상대방의 배치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랄까. 네, 일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위권에서는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두 배 많이 공격했는데 별 차이는 10개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대방이 그만큼 방어력이 강해요. 대신 상위권에서는 우리가 좀 유리합니다. 우리는 요번 클랜전에서 우리 예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썬더스톰님이 돌아오셨고요. 썬더스톰님이 돌아오면서 제가 다시 4위로 내려왔고, 닥스님, 초콜릿님 11홀 라인은 어디 가서 어디 내보내도 빠지지 않고요. 또 10홀 라인에서 우리가 좀 앞서기 때문에 충분히 상대를 압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상위권에서 좀 압도하고 그 힘으로 중하위권 승부가 날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중하위권에서는 우리가 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상대방의 전략은 상위권에서 지더라도 중하위권을 완전히 밀어버린다는 전략으로 갈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이분이나 닥스님이나 거기서 거기네요. 똑같은 사람 둘이 만났네요. 이분도 전설리건가요? 네, 이분 타이탄 1까지 갔었던 분이네요. 닥스님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상위권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거의 비슷비슷한 상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상대편이 정말 강합니다. 39위 쿠파님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클랜전 영상에 앞부분 클랜전하고 뒷부분 클랜전을 다른 클랜전을 넣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예약을 걸어놓고 간 거라서 제가 미처 그거 확인을 못하고 올렸던 모양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입원을 했다가 오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참 힘든 일이네요. 안타깝네요. 또 몸이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입원 준비를 하느라. 자, 아무튼 드래곤으로 공격을 했는데, 자, 2별은 쉬웠는데요. 3별은 어렵죠. 저 가운데 있는 저 대공포를 부수지 못하는 한은 3별은 어렵습니다. 자, 마법스 타워가 파이어볼을 쏘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자, 이거 완파는 힘들어요. 너무너무 잘했는데 완파는 좀 어렵습니다. 이 대공포 때문에. 저 대공포만 어떻게 처리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90%. 네, 어딘가의 저주로 인해서 끝이 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제가 공격할 때가 왔는데요. 일단 나모님의 공격부터 보고, 저도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잘합니다. 골패위 클랜이에요. 자, 우리 나모님 퀸힐러 들어갔습니다. 자,
야, 잘하네요. 자, 그 다음에 볼리호 발키리도 있어요. 자, 길을 부셔주고요. 아, 못 부셨어요? 자, 발키리가 때려서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고요. 이동마법. 자, 여기서 분노! 와우! 역시! 야, 역시 나무님인데요. 훌륭합니다. 자, 호그라이더. 아, 대형 폭탄. 회복 마법으로 버텼고요. 아, 그래도 좀 어렵나요? 7인의 완파를 한 나무님인데 한 단계 낮은 8인은 또 어렵습니다. 자, 피닐러가 답인데 여기서 박거코가 닿아버려요. 하필이면 박거코가 닿나요? 아, 돌아가는 아초퀸 스킬. 아, 못 썼어요. 아, 갤럭시 스포어가 뜰 것 같습니다. 왜냐면 벽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자, 35초. 마법사가 왔어요. 마법사가 힘을 내야 돼요. 마법사 벽이 부서져야 되는데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21초. 아, 바바킹 97%. 아, 아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만큼 상대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자, RG 마법사님의 공격입니다. 자, 요거는 상대 배치가 만만치 않았는데 이대로만 바바킹이 안으로 들어갈 거고요. 바깥쪽으로 도는 병력들의 수준이 나쁘지 않아요. 와, 너무 아깝네요. 마을에 간 체력이 진짜 요만큼 남았는데. 자, 이동마법. 회심의 이동마법 무시하나요? 무시합니다. 아, 필살의 이동마법이었는데 그걸 무시를 합니다. 아, 여기서 라바펍. 대규모 라바펍. 아, 스킬을. 자, 90% 일별이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아, 이게 웬 말입니까? 90% 일별. 이건 현실입니다. 와, 너무 무섭네요. 상대방이 이제 무서워집니다. 무조건 골패위로 완파하고. 이야, 배치가 아주 악랄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나이노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제 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에 댓글창이 있는데요. 네, 이 댓글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댓글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요 댓글에 있는 링크로 게임을 다운을 받으시면 라이너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라이너의 영상이 재밌었고 또 앞으로 계속 보고 싶으시고 하신다면 이 링크로 한 번씩 다운 한번 해주시고요. 게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클래시 로얄 드래곤아츠 모바일 스트라이크인데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다면 재밌게 즐기시고요. 아니시면 그래도 다운 한번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